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방산주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가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이 폴란드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원전에 이어서 지금 방산주 수출권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뭐 폴란드 관련해서 8월, 7월, 8월 거의 뭐 한 일주일 한 번씩은 폴란드 수주 소식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마 4분기 중후반부터일 거예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좋아질 여지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주목하실 필요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신흥국 쪽으로 해가지고 이 중국, 대만의 지정학 리스크가 항상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중국 때문에 태국이든 뭐 인도네시아든 이 신흥국 쪽에서의 그 방산비 지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수혜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동, 아까 사우디 이란 얘기 해드렸지만 중동은 항상 언제든지 그 사고가 날 수 있는 하약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주가 작년부터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도 어느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또 울릉도 쪽에서 또 북한에서 또 약간 무력 시위가 있었다라고 하죠. 쪽 울릉도 방향으로도 이제 미사일 발사가 좀 방사포인가요? 뭐 발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국내 지정학 리스크도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방산주들이 좀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는 LG 넥스원인 것 같아요. LG 넥스원의 최근에 상당히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전점을 좀 극복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 확대에 따라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이사님. 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11월에 어떨까요? 우선 뭐 수급 흐름과 함께 시장을 놓고 볼게요. 시총 상위주 위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소는 뭐 해외 리밸런싱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비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유입된 측면도 있고요. 전일 시장의 특징은 좀 개별적으로 종목을 이렇게 찍어 사는 흐름까지 함께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이와 연결해서 어제는 기금 창구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증시 안정 펀드는 당장 집행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단계에서는 이 펀드를 쓰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증시에서 이 자금을 통해서 상승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기보다는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잡아주는 수급 같은 경우가 예정이 돼 있다는 점이에요. 그 점에서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고 지금처럼 좀 약간 뭐 10포인트 이내로 이렇게 밀리는 거래소의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확산해서 생각할 점은 시총 상위주 중에서 지금 IT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수급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은 여기에 연결해서 당장 재고가 소진되는 기대가 반영이 되다가 좀 이 소진에 대한 그 시계열이 좀 늘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종목들이 확 빠진다는 게 아니라 좀 한 단계 레벨이 다운될 수 있다는 점, 반등은 좀 느릴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시총 상위가 일단은 여기에서 지수가 만약에 한 2,500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30% 이 정도가 올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은 어느 정도 목에 차서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지수가 여기에서 버텨준다고 하면 이제는 중소형주, 개별주 쪽으로 수급이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까지 염두를 두고 좀 11월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시총 상위 같은 경우도 버텨주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안 봤다면 이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결론입니다. 네, 지수가 버텨준다면 앞으로 중소형주가 수급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BGF 리테일을 좀 주목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태원 사고가 안타까운 사고가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요 연말
연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이벤트들이 있었던 부분들 다 취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원래 이제 연말로 갈수록 특히 이제 코리안 세일 페스티벌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만했었는데 조금은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대형 유통사들은 이런 부분들에 좀 민감하게 매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소형 유통사들, 특히 편의점주들은 이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즘에 편의점이 거의 뭐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편의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신선식품이라든지 뭐 즉석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의 좀 가까운데 이용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포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 점포수 너무 많다 하는데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여전히 수익성이 되니까 수익이 되니까 점포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편의점주에 대해 어떤 수익성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BJF 리테일이 약간 점유율이 상당히 높죠. 최근 조정을 받고 많이 올라온 편이지만 계속해서 한 19만 원, 20만 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17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21만 원 정도 목표가로 놓고 좀 11월 말, 12월 초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도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는 BGF 리테일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욱 기사님. 네,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어요. 2차 전지 이런 군들에 집중되고 방산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치가 예상치 대비 많이 하얀 실적을 발표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컨콜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있었고 4분기에 가서는 톤이 확 나아지지는 않지만 이제 해외에 관련된 수주의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뭐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에 수주의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 부분과 연결해서 좀 방산 같은 경우도 좀 패키지로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보다 지금은 수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런 게 밸류가 좀 비싸져 있는 단계다 보니 수주가 필히 나와줘야지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해외 수주가 이제 대입되면서 밸류가 역사적으로 좀 많이 밀려 있어요. 밀려 있는 단계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빠르게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을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하면 되겠고 매수가는 6만 5천 원을 제시를 했는데 오늘 주가 같은 경우가 1.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한 6만 7천 원대까지는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두고요. 목표가는 7만 2천 원,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